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보니까 한국은 날씨가 시원해져서 이제 35도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5도 같으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더워서 이제 여름방학도 다 끝나가죠? 아닌가? 끝났으려나 벌써? 미국은요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는 벌써 학교 간 지 2주나 됐어요. 자, 오늘 레슨에서는요 지난 프랙티스에서 배웠던 스타카토와 르가토의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곡을 칠 거예요. 스타카토와 르가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스타카토는 짧은 소리고 르가토는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르가토와 스타카토를 가지고 멋진 곡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노래인데요. Magnetic March. 이거는 rest가 있어서요. rest 다음에 나오는 오른손과 왼손의 조합을 잘 이루어야 해요. 왼손 다음 오른손이 바로 나와야 되고요. 오른손에서 바로 왼손으로 부드럽게 또 넘어갔다, 또 오른손으로 넘어갔고.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악보를 보면 left hand는 C에서 step up, up, up 한 음씩 올라가요. 그리고 C치고 rest고요. D치고 rest고 E치고 rest고 F치고 rest예요. 그죠? 그럼 자, 오른손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도 첫 번째 박자에 rest고요. 그 다음 G에서 시작해서 step down이네요. 그리고 rest가 있고 G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노트는 F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step down down. 그 다음 한 칸 내려간 C에서 up up. 그 다음 rest가 나오고 step down에서 up up. 그래서 굳이 C, D, E, F,G로 읽지 않아도 G에서 내려가고 step up down down. down에서 up up. 그 다음 step down에서 up up.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악보를 보면서 동시에 G, F, E, D, C를 다 안다면 완벽한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두 손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Left hand on C, right hand on G. 천천히 가겠습니다. 1, 2, 3, play! C! G에서 step down, down, down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리고 왼손이 이번에는 세 음씩 올라가요. C에서 D, E, 그 다음 step down에서 up, up, 그리고 rest가 있고 G, step down, step down, 그리고 skip down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step과 skip의 컨비네이션인데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왔다 갔다 하고 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럼 조금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1, 2, 3, go! 때는요 치고 난 뒤 레스트에 떼주셔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속 붙이고 있어요. No, 떼셔야 돼요. One 그리고 G를
치고 바로 떼셔야 돼요. 그리고 left hand도 D 치고 right hand 떼고 치고 떼셔야 돼요. slow motion 치고 치고 떼셔야 돼요. 아시겠죠? 손 떼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곡은요. 마카로니 차차. 이 곡에서는요, 우리가 배운 2도와 3도, 그리고 르가토와 스타카토를 다 병행해서 칠 거예요. 지난주 practice 하셨어요? 지난주 연습 비디오에서 스타카토 연습했죠? 이렇게 치는 거! 자, 오늘은 그 exercise를 가지고 정말 곡을 칠 거예요. 여기서는, 따단! 악보를 보면, 어, right hand는, 르가토가 있어요. 르가토는 부드럽게 이어주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부드럽게 치셔야 되는데요. left hand는 2도와 3도가 팝콘 튀듯이 스타카토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스타카토로 칠 때에는 두 음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시에 드랍 하셔야 돼요.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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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이렇게 돼요. 왜냐면 손가락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3번 손가락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얘가 먼저 떨어지고 1번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손가락이 티딘 티딘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악보를 한번 볼게요. Right hand는 on G, 그리고 left hand는 사켄이에요. F and G. 그리고 스타카토가 있네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Ready? 1, 2, 3 Play. G. 스타카토. F. Step down. Down. Up. Up. Down. Skip. Left hand. 3도. C. Skip. Step up. Rest, 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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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hand, D, D, G, G, second, two, three, four, G, four. 이렇게 되죠. 헷갈려요. 노트는 어렵진 않은데요. 스타카토에 르가토가 나오고 레스트도 많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연습한 뒤에 괜찮아지면 조금 속도를 내어보세요. 자, 그럼 조금 빨리 한번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GN, second입니다. 1, 2, 3, go! G! Seco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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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3도고요! 1, rest, C! 4. G 스타카토, 르가토.
1, 2, 3, 4. 어렵다, 그죠? 이 곡을 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른손 치고 나서 왼손 스타카토 칠 때 붙이지 마세요. 절대 붙이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요, 붙여요. 또는 떼라 그러면 너무 빨리 떼요. 왼손이 치기 전에 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른손도 스타카토가 되잖아요. 오른손은 스타카토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스타카토 아니고 왼손이 스타카토인데요. 이렇게 되려 그러면 오른손 붙이고 왼손 친 다음에 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카로니 샤샤 빨리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1, 2, 3, go. 넘어가겠습니다. 이 곡은요, 부드럽게 물이 흐르듯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르가토 라인 보이세요? 오, 이거는 오른손에서 왼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보통은 오른손에서 오른손 노트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오, 이거는 달라요. 그쵸? 높은 음자리표에서 낮은 음자리표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 말은 오른손 치고 왼손이랑 부드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르가토가 이렇게가 내 노시 한 묶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손을 바꿔줘도 한 손으로 치는 것처럼 눈 감고 들으면요, 두 손으로 치는지 한 손으로 치는지 몰라야 돼요. 모를 만큼 소리를 부드럽게 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fine hand position. 첫 번째 노트는 오른손은 G예요. 그런데 4번으로 치래요. 5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그리고 skip. 그 다음에 left hand는 C, G, 4도네요. 그리고 left hand G에서 다시 와서 4도예요. 그 다음 left hand는 또 4도고요. 그 다음 right hand는 F에서 skip. 그 다음에 left hand도 skip, skip이고요. 그래서 전부 다 F, D, B, C. 여기는 다 skip이에요. 그리고 2에서 step down, 그리고 left는 다시 4도가 됐어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를 쭉 보면 전부 다 왼손은 4도인데 중간에만 skip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럼 천천히 곡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Right hand 치고 left hand 칠 때까지 right hand는 붙이고 있다가 떼주셔야 돼요.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치기 전에 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붙이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 두 번째 라인에 가면 left hand는 네 박자죠?
right hand 7 동안 붙이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 우리 지난 practice에서 practice 7에서 연습하셨죠? 오른손 하나씩 노트 붙이고 치는 거요. 그것처럼 노트 하나씩 붙이고 있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왼손 A 붙이고 있고 오른손 치고 그 다음 내려가고 치고 또 붙여서 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곡 그 대신 빨리 치면 훨씬 더 멋있답니다. 선생님이 한번 빨리 쳐볼게요. Right hand position. Ready? Staccato와 legato의 컴비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오른손 눌러주고 left hand를 떼어주고 이번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practice에서 연습한 것들을 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악보를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right hand를 보면 right hand는 E에서 시작해서 skip 그리고 C로 왔다가 step up, G 이거는 특별한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저글링 하듯이 그냥 노트를 막 돌려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가겠습니다. 박자는 4분의 3 박자예요. 그래서 한 마디 안에 세 박자가 있죠. 자, 천천히 갈게요. 1, ready, go! E, G, C, B, G, left hand, right hand, down, down, C, step up, G, left hand, G, C, left hand, C, C, rest. 그 다음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붙여주세요. Step down, down, bounce 하듯이 뛰세요. Staccato. Step up, G, left hand, G. Right hand C, left hand G, C, C, rest. 오, 왔다 갔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모든 도시 C, D, E, F, G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스타카토를 할 때 정확하게 G, C, G, F, C 바운스 하듯이 쳐주셔야 돼요. 이걸 스타카토도 여러 타입의 스타카토가 있는데요. 내려서 찍는 스타카토가 있고요. 바운스 하듯이 올라가는 스타카토가 있어요. 이 스타카토는 손을 올리듯이 치는 스타카토예요. 아시겠죠? 손을 내려서 찍는 스타카토가 아니고요. 손을 올려서 치는 스타카토는 훨씬 더 가벼운 소리가 나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Ready. Play. Left hand, right, left, E, step down, down, E, E, C,
rest. Right hand 붙여주세요. Down, bounce 하듯이 left hand. Right hand staccato. Left hand, right, left hand. Si, si. 이렇게 가볍게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 곡은 좀 빨리 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조금 빨리. Ready?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one. Ready? Go. 어땠어요? 신나죠? 안 틀리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자, 오늘 레슨 어땠어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나요? 어떤 학생은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어려운 거 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게 쉽다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테크닉 엑서사이즈를 계속 더 연습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스타카토랑 느가토가 잘 안 되고 오른손 붙이면서 왼손 뛰는 연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요. 연습 조금 더 하세요. 아시겠죠?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엑서사이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